오늘만 만들어서 오늘만 팔고 남은 거는 기부하고 안 팔아요. 바게트는 잘 구워져 나오면 포개지는 소리가 딱딱딱딱 들려요. 이렇게 구워야 바게트는 맛있게 나오거든요. 조선호텔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근무하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 22년이나 계셨던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군대 제대하고 1년을 하다가 기왕이 할 거 제대로 하자 해보자 해서 서울 신길동에 있는 한국제거학교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잡던 교육기관이었어요. 오늘만 만들어서 오늘만 팔고 남은 거는 기부하고 안 팔아요. 남은 거 전부 다 저기 여기 덕암동 주민센터 기부. 매일 이렇게 빵 만드셔가지고 물론 다 나가고 잘 파는 것도 있지만은 하루에서 하루 이렇게 바로 기부해버리면은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래도 신선한 빵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맘모스 빵 크기가? 22.5cm. 22.5cm. 가로는요? 15cm. 5cm. 5.5cm. 근데 이게 3,000원? 네. 와, 네 명은 먹겠다. 가운데는 호떡크림하고 블루베리 딸기잼으로 샌드하면서 호두 분태가 들어가 있고 네. 빵에는 한쪽은 완두한번 들어가 있고 한쪽은 통판한번 들어가 있어요. 직업 만족도가 어떠세요? 만족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빵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진짜 맛있다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맛있게 잘 먹는다고. 그럴 때가 제일 기분 좋고 또 어갑다는 손님 한 분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급진 빵을 만들어 주셔서 그럴 때 되게 좀 기분이 좋아요. 연기 고메 버터가 네 발효 버터가 들어가요. 고메 버터 비싼 버터 아니에요? 네 비싸요. 근데 소금빵 2,000원이라고요? 빵 맛집 투어를 해요. 그래서 보통 빵을 한 10만원쯤 사와가지고 직접 다 맛을 봐요. 한 입씩? 네. 그래서 그거 먹어보고 아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레시피를 이제 만들던가 아니면 아는 사람 통해서 구해서